세상일 재행무상이라. 몇달 전만 해도 바른 보수의 기치를 높이 들고 부패한 새누리당에서 빠져나와서 새로운 당을 창당한 바른정당인데, 이젠 그렇게 도로 그걸 못 거기를 들어가겠다 하니, 이거 참 세상일 알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수의 결집을 이루겠다. 아, 좋은 취지지. 그래서 정권을 좌파에게 안 넘기겠다. 이런 논리책이었는데, 그 인지도가 언제 났고, 김무성이 약삭빠른 고양이 밤눈 어둡다고 미리 그두 번째 길을 열어놓지 않고 한 길만 열고 나갔다 그런 거예요. 반기문이를 어디가 자기네 당으로 올줄 알, 자기네 간치할 줄 알고 그렇게 나가서 기치를 높이 들었는데, 반기문이가 대접을 부실하게 하니까, 그래 흥행을 가져올라 하니, 반기문이를 그냥 못에다 세우고서, 이렇게 꼭두새로 세우고서 걸리일치 단결해가지고 새누리당 나머지 충청도 파들을 끌어내가지고 당을 만들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 급수를 남경필이나 유승민 정도로 내려 끌어가지고 자기네 당의 흥행을 가져올라 그랬으니, 될 리가 있겠어? 그렇게 거기로 시달림을 받겠느냐? 이런 말씀이요. 반기문이가 추대하다시피 하고 옹립하다시피 해서 김무성이가 모셔왔더라면은, 자연적 여기 충청도 그 반기문이 표를 충청권에서 미는 그 충청도 의원들이 다시 뭉쳐가지고 오히려 크게 됐을 것인데, 두뇌를 잘못 굴리는 바람에 이렇게 몰락하는 길로 가는 거 아니야? 인지도가 낮은 유승민이 그 가지고서 뭐 풍수환경 이런 거 논할 것도 없이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그렇지 않아? 그런 분을 거기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니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올라가지를 않는다. 이런 말씀이야. 프로테즈가 안 올라가니 자연적 거기서 그큰 기대를 걸고 나아갔던 반신반의했으나 그래도 한번 바른정당으로 세워보겠다고 기대를 걸고 나갔던 자들이 나중 생각을 하니 밥통이 떨어질 것 같거든. 정치 생명이 끊어질 것 같단 말이요. 그러니까 도로 들어 그 그게 임실은 홍준표의 한국자유당의 급해가지고 받아들이지만, 이게 선거 끝나고서 만약에 그래가지고 당선되면, 홍준표가 당선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은 그냥 개밥에 도토리 신세가 될 거란 말이면, 너들 때문에 탄핵 정국이 오고 해가지고 탄핵이 가결되는 말에 우리 당이 몰락했는데, 너희들 말이 지사재선이 뭐들 앞으로 떨어지는 그 달라 하는 걸 주겠느냐? 공천 절대 안 준다는 거지. 선출을 결국은 나 다음 총선에서도 또 배제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다시 여기 들어가자 하는 여 의원들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죽은 나열된. 그러면은 이것도 잘못되지. 거기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렇게 그 환영 그 임실은 환영 목조는 이익이 급하니까 환영을 하지만 나중에까지는 그리고 환영을 하겠느냐 이런 말씀이고. 그 보수가 다시 결집을 하게 되면 위태로운 거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말이야, 재주는 고미부이고 돈은 주인이 찾는 격이로 엉뚱하게 말이야 촛불을 켜가지고 홍준표한테 이익을 주는 것이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잖아. 그래서 이 말하자면 이 강사가 한결같이 그래 한 우물을 파라 그런 것이 아니야. 안철수처럼 이랬다 저랬다 주저없이 나대니까 거기에 보면 보수표들이 실망을 한게된 거예요. 계속 한 우물을 파면서 좌파 일로로 가면 문재인보다 더 좌파 일로로 갔으면 자연스레 믿음직스러워서 보수표들이 새누리당에 실망한 보수표들이 거기를 밀어주게 될 거란 말이요. 그런 걸, 그 좌파 연합인, 좌우 연합인이 좌는 뭐 우는 뭐니 해서 가운데 박쥐처럼 보여서 주제를 잃은 행위를 해가지고 이 짝표 저 짝표 없게 되니까 걔도 그렇고 다 놓치게 되니까 결국은 파토를 일으키 좌파 정권이 설날하는 걸 파토를 일으키는 자로 전락이 되고 마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3등이 될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저게 홍준표가 2등으로 올라가서 1, 2등을 다투겠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좌파표를 갈가먹는 입장으로 된거 아니요? 안철수가 문재인을
이 표를 갉아먹는 형국, 그러니까 전라도 표를 갉아먹는 형편이 됐다. 이게 정작은 이 말이야, 경상도 영남 호남 저 우파표를 갉아먹어야 될 판인데, 그걸 그 지대로 갉아먹지 못하면 도리 위태스러운 거지. 좌파가 강자의 신이 위태스럽게 됐다, 이런 말씀이요. 홍준표한테로 우파가 계속 결집을 하면, 지금 딱 인구 숫자라는가 뭔가 논하고 본다 하면 사이표가 있고 말이여, 이런 거 산이평가 하는 거고, 수문표가 나타나가지고 홍준표를 확 밀어제기, 홍준표가 당선되지 말라는 법이 있겠어? 그러면 말짱 도로목이지. 그 추운데 나가서 말이야, 탄핵해가지고 막 촛불 켜가지고서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래 해가지고 엉뚱하게 말이야, 뭐죽 써서 개 좋은 일 시키는 것밖에 안 되잖아. 그래 도로 아무 탑을 대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트럼프 생각, 트럼프 의도대로 움직이는 거지. 좌권은 물러나고 좌빨은 물러나고 우빨이 계속 정권을 잡아 뒤흔들어서 뒤에서 조정하는 트럼프가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아드배치 정당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 꼴이 안 되고 계속 데모 골기 골기 데모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 얼마나 복잡한 세상이 돼, 글쎄. 피로누적은 정돈되고. 그러니 요번에 정신들 바짝 차려서 일치단결해서 좌파 정권을 탄생시켜가지고 부패를 봐, 구태를 반드시 적폐청산해야 된다. 이거 시스템 청산해야 돼. 이 시스템 제도 규범 이런 게다 잘못된 거예요. 조리 그동안 기득권이 누려왔던 시스템들이 그걸 다 폐단을 적폐시키 폐단을 청산시키고, 거기에 가담해서 인간들이 또 그렇게 놀아나던 그런 호가호위 인간들 세력들을 모두 다 두들겨 잡아야 되는, 이걸 그렇지 못하다면 돌아오면 결국은 뭐큰 혁명 나고 총칼 들고서 싸움해야 된다는 뜻 나와. 좌우가 갈라져서 유격전을 벌이던 5.18 항쟁처럼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단 말이요. 정신들 똑바로 차리고 투표해야 돼. 이거 어느 이뭐 누구 편 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돼 있다 이게 말이요. 생각을 해봐. 지금 세상이 그 돌아가는 게, 보수들이 여지껏 누렸던 영화를 누리지 저거 안 뺏기려고 아직 발버둥을 치면서 결집을 하고, 먼저는 총선에 김무성이하고 이렇게 박려하고 티격태격 사는 싸우는 꼬락새가 보기 싫어서 투표를 안 했지만, 요번에 늙은이들이 고령 사회에서 고령 늙은이가 도 고령박가가 고령 계속 집권하기 위해서, 우파가 집권하기 위해서 거세 작전을 한 30년 전에 다 했다 이요. 민초 자제들 불알 다 까치워서 훈련날, 그래 그것이 누적화되는 바람에 고령 사회에 오고 지금 애도 안 날라 하는 그런 걸로 들어가잖아. 아, 그러니까 늙은이들만 가득하니, 그게 표들이, 늙은 표들이 거의 80%는 보수표요. 그리고 그들이 결집을 하게 되면 결국은 뭐냐? 구닥다리 구태의연한 무리들이 다시 정권을 잡게 된다 하면 이 나라 꼴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이지. 정신들 똑바로 차려야 돼. 홍준표가 돼도 좋긴 좋겠다 아시겠지만은 지금 입장들은 그렇게 돼 있다 이거. 어느 쪽에 정권을 잡는, 좌파 편드는 말 같지만 그게 아니다 이거. 반드시 세상을 바꿔놔야 된다 이거. 뭐 문재인이가 이쁘고 뭐 안철수가 이쁘고 그러고 이뻐서 그짝 편을 들라 하는 말이 아니라, 이런 말씀이지. 구태를 청산시켜야 된다. 이 해방 후 70년 해먹었던 기득권 세력, 부패 권력 집단들 세력들 시스템, 그런 거 잘못된 거다 밟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야. 무슨 제도 기본 이게 잘못돼가지고 점점 부패된 거 아니야? 이런 것을 밟으려면 반드시 정신들 똑바로 차리고 투표 발휘해야 된다. 젊은이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말아야 돼. 한 사람도 빠지고 투표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야 돼. 그래야지 일자리 생겨. 아유, 공무원 80만 명 얼마 뽑는다 그러지 않아? 그러면 그만 해도 실업자들 다, 젊은이들 실업자들 거의 없어지다시피 한다, 이런 말씀이요. 아참, 뭐 경찰을 뽑든지 뭘 하든지 해가지고 해가지고서 의무경찰 대신 저 의경대 대신 정작 월급 주는 경찰 뽑아가지고, 그건 뭐 대먹고 골기대 하는 대목금 막는 방패막이를 사용하든 말든가. 그래서 먹고 사는 노릇 다 되는 방법이 나오잖아. 지금 실험해가지고 있는 것보다 지금 기업가 놈들이 돈 벌어가지고 투자 안 해놓은 건 뭐요? 쟤들 무너지면 저게 아무 이소 없을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거 아니야. 투자해야지 일자리 늘어나는 건데. 그러니까 나라가 서둘러가지고 나라 정부에서 일자리를 만들어가지고서 채용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 실업자들, 청년들을. 예.
그렇게 해서 내도 사는 방법을 이용해야 된다. 사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 아, 이런 말씀이지. 아, 여기까지 그저 말 같지 않은 말이지만 이렇게 한번 아, 강론을 한번 펼쳐봤습니다. 이 세상 재행무상이라는 거예요. 만일 이게 핵가닥 뒤잡혀서 얘들이 변은 얼마 안 돼, 사포를 알고 얼마 안 돼. 그 표가, 프로테지가 문제가 아니야. 이게 글로 합한다 하는 그 의미가, 그 의미 취지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표가 자연적 결집이 되는 거지. 그냥 여기 할까 저기 에 홍준표 꼴보기 싫어. 나는 유승민이도 꼴보기 싫어 하던 보수들이 아 일기니 할자 합치는구나. 그러면 우리도 같이 가서 힘을 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된다 이런 말씀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투표하지 않으려 하던 표들도 전부 다 갖다가 홍준표에다 갖다 실게 된다 이게. 그게 문제라는 거지. 그러니까 좌파 애들도 새로운 쇄신을 하려 하는 패들도 하나같이 일치단결해서 허표가 없겠지. 심상정이한테도 돌아갈 표가 안 되고 안철수한테도 돌아갈 표, 안철수한테도 돌아갈 표가 글로 분산하면 안 되고 한짝으로 그렇게 자웅을 한번 겨뤄봐야 된다 이게. 표심이 어떻게? 진짜로 국민 표심이 어떻게? 구태를 원하는가? 새누리당 보수를 원하는가? 새로운 세상을 원하는 걸 확실히 알아봐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표들이 분산하지 말고 그렇게 된다면 좌쪽 우쪽으로 한 사람씩 세워가지고서 결선 투표하듯이 투표를 해봐야 된다. 그런 식으로 투표를 해야 된다. 표를 흩어지지 않게 하고 이렇게 지리 한번 이 강사의 생각을 이렇게 발표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강론하고 마칠까 합니다. 이렇게 되면 먼저 본 새누리당 그 대표 이정현이한테 두들겨 맞은 말하죠 원희룡이나 남경필이나 이런 게다 어렵게 되는 상황 아니에요. 전부 다 여기로 들어갔었으니 이준석이 같은 저게 말이죠 상계동 그 안철수하고 겨뤄던데 이준석이도 따지고 보면 그긴 안목으로 볼것 같으면. 그 우파 인물이 되면 안될 사람이요. 이참에 아주 보면 당이 이렇게 무너질 형편 되면 어떻게든 좌쪽으로 길을 가지를 갈아타야 돼. 옮겨 타야 된다 이런 말씀이지. 야근새는 말이야 가지를 선별해서 앉는다고. 이준석이 입장은 그런 거예요. 지금 너무 머리가 약아가지고 약삭 빠른 고양이 밥눈 어둡다 그렇게 우리가 나가면 성공할 것이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실패가 돌아간 것으로 된 것이니까 이준석 입장으로는 좌파 쪽으로 타야 돼 앞으로 긴 안목을 내다보고 볼 적에는 좌편향 쪽으로 타야지 성공 가망성이 농후하지 계속 우파 쪽으로 몸을 실으면 안 돼. 그 사람 이준석이 누구 덕에 커졌니 저게 유학까지 간거다그 노무현 덕으로 그렇게 그 시절에 또그 돈을 얻어가지고서 국비로 갖다 보태주다시피 해서 그런 걸로 간줄 아는데 그래 이율배반적으로 나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원리가 반드시 그 가지를 선별해서 앉을 줄 알아야 된다 긴 안목으로. 그래야 되지, 그 짝패에 붙어가진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 여기 이렇게 그래서 조금 첨부해보는 바. 너무 야근찍한 거지. 김무성이 하고 이런 사람이나, 우리들이, 바른정당 끌고 나간 우리들이, 말하자면 탄핵정국의 반대표, 다시 찬성표 던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믿기를 그 하늘같이 믿던 반기문이가 편을 안 들어주는 말. 반기문은 옥립추대하다시피 해서 그 모시고 갔으면 반드시 요번에 가망성이 있어 성공, 건건일적으로 그렇게 아주 그렇게 말이야 허망하게 이렇게 무너지진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머리를 잘못 쓰고 자기네 당을 흥양시키려고 그래서 그런 양반을. 그 사람이 그 사무 외교계통에 있어 외무계통에 있어가지고서 험악한 꼬라진 보지 않을라 하는 사람인데 알았던 사람인데 험한 구렁텅이로 집어넣으려 하면 되겠어? 옥립추대에서 왕모시도 돼가지고 가서 이렇게 모셔가지고서 후보를 만들었어야지. 그러면 성공했다 이런 말씀이지. 이렇게 자꾸 지난 것을 버스 지난 다음에 손 놓는 격으로 자꾸 말해보는 거지.